자, 그렇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020년 내신 강의 고등학교 1학년 능률 양형권입니다. 자, 그렇지? 자, 갑니다. 보세요. 우리 본문 분석. 자, 중학교 때하고 비슷한 거는 똑같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내용 파악. 그죠? 누가 뭘 했고, 누가 뭘 했으며, 그런 결과로 뭐 했고, 원인하고 결과가 뭐며, 여기서 또 중요한 핵심 표현하고,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이 또 뭐였는지, 메인 아이디어가 또 뭐였는지 확인도 하시고, 어휘 싹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어법 문제까지 싹 다 준비하시고, 그죠? 다행히 너희는 서수용이 안 나와. 경험아? 서수용 안 나와. 걱정하지 마. 지금 우리 고등학교는 서수용이 많이 나와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 집중하라고 그랬어. 그지? 다른 고등학교는 서수령이 많이 나와. 서수령. 그래서 영어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굉장히 힘들어졌어. 근데 다행히 여긴 서수령 나오지 않아요. 갑니다. 객관식만 나와. 자, 갑니다. 보세요. Be smart and, 그리고 be healthy.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영리해지고 건강해지세요. 갑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아, 이 아줌마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지? 얘기하는 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갑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Welcome to the TV show. 그죠? 환영합니다. TV show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요거 무슨 표시야? 요거, 컴마 무슨 표시지? 요거 무슨 표시? 그치, 요거 설명이지. 무슨 쇼라고요? 그 쇼가? Healthy Life의 TV show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 뭐 어려운 거 없고요. I'm your host. 호스트는 누구예요? 호스트. 그렇지. 진행자를 얘기해요. 그지? 뭐 누군가를 초대한 사람을 얘기해, 그죠? 호스트야. I'm your host, Jenny. 이 아줌마가 지금 이름이 제니인가 봐, 제니. 저는 당신의 여러분들의 진행자 제니예요. Today we will hear from three experts who will tell us about the importance of exercise, drinking water, and sleep. 이렇게 돼 있어, 한 문장으로. 갑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will hear, 들을 겁니다. 여기 가로칩니다, 전명구니까요. 누구로부터 듣는다고요? Three expert. expert이 무슨 단어? expert. 전문가? 전문가로부터, 그죠? 세 명의 전문가도 우리는 들을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들을 거예요. 자, who, 뭔 개사? 관계사지. 일단 이렇게 적어주세요. 해석부터. 하는 니은. 어디까지예요, 여기? 어디까지? 이렇게 중간에 오면 어디까지라고 했어? 어디까지 했어, 그 덩어리가? 끝까지라고 그랬지, 그지? 이 덩어리가 한 단어쯤 보이면 영어 정말 잘하는 거고요. 안 되면 끊어서 읽으시면 돼. 어떤 뭐뭐뭐뭐 하는 전문가들이냐면, 세 명의 전문가들이냐면, will tell, 말할 거다에다가 하는 이유 붙이면 됩니다. 그죠? 우리에게 뭐뭐에 관해서 말할 세 명의 전문가. 그죠? 뭐뭐에 관해서 말할 전문가? 중요성에 대해서 말할 전문가. 또 뭐의 중요성이에요? 운동. drink water, 물 마시기, 수분 섭취, 그리고 잠의 중요성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줄 세 명의 전문가한테 우리가 들을 겁니다. 얘를 좀 유연하게 가면 뭐라고 읽어야 돼? 세 명의 전문가로부터 들을 거니까 뭐야? 이건 이제 번역하자면. 번역가들은 이렇게 읽지 않아. 어떻게 읽을까? 번역가는 어떻게 번역할 것 같아, 이거를? 세 명의 전문가부터 들을 겁니다. 일단 우리는 영어식 사고대로 일단 공부니까 그렇게 읽고, 번역가들은 그렇게 읽지 않을 것 같아. 세 명의 전문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겠지. 또는 뭐, 세 명의 전문가로부터 했던 어떤 정보를 듣게 될 겁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겠지, 그지, 경험아. 자, 갑니다. 주격 관계되면서. 자, 일단, 잠깐 정리해 볼게. 자, 갑니다. 명사 나와. 준혁아, 영어는 자리라고 그랬어. 앞에 있는 명사 사람이면 누구 쓴다고? 사람 누구 쓴다고? 누구? 후? 그지?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다 누구 쓴다고? 사람을 제외한 누구? 나머지는 다? 위치. 근데 이게 사람이든 개나 소나 뭐든 그지 물건이든 개나 소나 그냥 다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 대시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격 강의 되면서는 당연히 시작.
영어에는 3대 천생연분이 있다고 그랬어. 기억나니? 3대 짝이야. 이거 원장님 만든 겁니다. 그지? 다른 뭐 시중에 책이나 어디 누가 설명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만든 거야. 그죠? 이 이론을. 이거는 여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원래 본래 영어의 근간이야. 근간. 베이직. 기본이 중에 기본입니다. 이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외국인들하고 의사소통을 할수 있어. 최소단이야. 그게 뭐였냐면 그 1대 천생연분이 뭐였었죠? 주어 있으면 동사 있어야 된다는 거. 그지? 그러니까 I learn. 최소한 이렇게 뱉어야 의사소통할 수 있어. 그지? I live in house. 아, 얘는 3대 천생연분까지 나왔구나. 자, 2대 천생연분 누구 했었어요? 동사가 타동사라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지만 의사소통이 돼. 기본이야, 영어에. 3대 천생연분이 뭐라고? 주어동사든 뭐든 목적어 다 있는데, 저 뒤에 전인사 있어. 반드시 뭐 나와야 돼? 이거 있어야 돼. 그지? 이게 3대 천생연분이야. 자, 관계 대명사는, 자, 갑니다.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관계 대명사는 뭐가 없거나, 얘가 없거나, 얘가 없거나, 얘가 빠진 게 관계 대명사라고 그랬어. 그지? 그지? 그럼 주격 관계 대명사는 뭡니까? 뭐가 빠진 거야? 얘 빠진 거잖아. 그러니까 뭐부터 출발해? 주격은? 동사부터 출발하지. 이걸 아주아주 아주 어려운 말로 요놈 자식을 원격 관계 대명사라 한다고요?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한다고. 그죠? 동사부터 출발하게 되죠. 그지? 자, 1대 천생분 따져볼까요? 1대 천생분 주어가 있으면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가 없는 거지? 뭐가 없어? 뾰르릉 주어가 없는 거야. 그지? 그치? 이걸 다시 풀어 쓸게요. 원장님, 그래도 저 이해 안 가요? 알았어. 친절하게 설명해 줄게. 원장님 별명 뭐야? 친절한 석영 씨잖아. 여보세요? 다 적진 않고요. Today we will hear 여기서부터 적을게. 쭉 해놓고 expert 해놓고 마침표 찍을 거예요. 끝나고 문장을 끝낸 거야. 그지? 다시 문장을 시작합니다. They will tell us 우리한테 얘기해 줄 거예요. 중요성에 관해서 이렇게 해놓고 저 뒤에까지 이렇게 됐겠지. 이게 두 개의 문장이었어. 자, 갑니다. 준혁아, 대의 누구야? 대명사지, 당연히. 대명사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은 처리한 거냐, 그지? 당연히 누구예요? 그들은 누구? 전문가들, 세 명이 전문가들, 그지? 이렇게 적어놓으면 애들이 아는데, 참 희한하단 말이야. 나 다른 대명사 적을게. 얘도 대명사야. 얘도 대명사예요. 얘도 대명사야. 얘도 대명사야. 얘들아, who will tell us about the importance? who 누구야? 그럼 애들이. 아까 그 데이랑 똑같은 애야. 이름 써 있잖아. 뭐라고요? 주격. 이름에 뭐가 들어가 있어? 여기 써 있잖아. 이름에 써 있잖아. 뭐라고 써 있어? 뭐라고 써 있어? 대명사 써 있잖아. 까불지 마. 집중해. 어? 공부할 때는 그지? 진지하게. 딴 때는 까부는 건 용납하는데 그지? 공부할 때는 까불지 마. 자, 여기 써 있잖아. 경험아. 그지? 대명사 써 있잖아. 그지? 대명사. 아까 대의랑 똑같은 애야. 아까 대의는 무슨 능력이 없다고 그랬지? 문제가 뭐냐? 여기 능력이 없어.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할 능력이 있지만. 이놈 새끼야 누구라고? 슈퍼 히어로야. 대명사 능력도 있고, 문장과 문장을 접착시키는 능력도 있어. 그래서 그걸 아주아주 아주 어려운 말로 뭐라 한다고요? 관계라는 말쓴 거야. 관계 대명사. 시작. 얘하고 똑같은 애 같아 붙어야 돼. 누구예요? 위 아니죠? 얘죠, 얘. 얘 똑같죠? 그러니까 바로 얘를 여기에다가 붙여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맨 끝에다가 이렇게 마침표 찍으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있는 애가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뭐부터 출발해요? 뭐부터 출발해, 당연히? 동사부터 출발하잖아. 주격 관계 됩니다. 그지? 응, 됐어. 갑니다. 그러면 해석됐죠? 그지? 응? 말해줄. 중요성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줄 세 명의 전문가로부터 뭐 우리는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무엇의 중요성이냐면, exercise, drinking water, and sleep. 그죠? 응. 좋아요. 이분이 호스트였었어. 진행자. 자, 갑니다. 보세요. You can interact with. 이렇게 돼 있어. 저 여기는 표현이에요. 표현 암기해줘야 돼. Interact with 무슨 뜻? 알고 있는 친구. 기대도 안 한다, 이놈들아. 그렇지. 중요한 건 모르는 건 언제 용서한다고 그랬어. 근데 모르는 걸 그냥 지나치면 안 돼. 정리, 그래서 서브노트 정리하시고, 저 단어를 보고 또 보고, 저 문장과 함께, 저 문장도 또 그지? 예문을 들여주고, 계속 보면서, 계속 머릿속에, 눈에 각인시키고,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거야. Interact with, 그러면 뭐뭐 상호작용하다. 당신은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누구하고요? 그 전문가들하고요.
가로칩니다. 전명구입니다. 뭐로?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진짜 시간으로. 또 가로칩니다. 전명구잖아. 어, 원장님, 이게 명사 아닌데요? 당연하지. 동사인데. 뭐처럼 보이게 빨리 가발 쓰고 왔어? 명사처럼 보이게 가발 쓰고 왔잖아. 그러니까 동명사잖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작? 전사 뒤에 ING는 우리말 무엇과 같다고요? 뜻이 하나밖에 없어, 그죠? 영어는 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고, 요거 하나밖에 없어서, 그지? 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발. 선생님들이 이런 거 적어준단 말이야. by ING. 이거 내가 몰라서 안 좋은 줄 아세요? 이거, 뭐뭐, 함으로써. 외우래. 중요 표현이라고. 많이 나온다고. 그리고, in ING. 이렇게 나오면, 얘는, 뭐뭐, 할 때. 그래서 얘는 when과 뜻이 같고, 그리고 on ing 그러면 뭐뭐 하자마자. 그래서 요걸 as soon as로 바꿔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적는데, 이거 누가 몰라서 안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치자. 어디 뒷자리야? 어디 뒷자리? 전사 뒷자리잖아. 그리고 그냥 겉만 붙이라고 그냥. 자, 뭐 하는 것으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뭐 하는 것으로? 타이핑. 타자 치다지. 타자는 우리가 옛날에 따다다다닥 칙 이런 옛날에 386도 그런 타자 말고 컴퓨터에 누르는 걸도 다 타자 치다의 뜻이야, 그죠? 어, 이거, 이것도, 그지? 우리 요렇게 하는 것도, 그죠? 자, 타자 치는 것으로 실시간으로, 그죠? 전문가들과 상호작용했어요. 타자 치는 것으로. 뭘 타자 치는 것으로 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왜 따라왔을까? 멧돼천생연분. 얘 왜 왔어? 멧돼천생연분. 2대! 몇 대 맞을래, 준혁아? 2 대? 2대 천생연분. 그지? 뭐라고? 3대 천생, 3대 맞는다고? 그럼 3대. 그지? 보세요. 얘가 왜 쫓아왔냐면, 타이핑 하면 뭐뭐를 타자치다니까, 당연히 뭐뭐를 타자친데, 목적어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 영어 문장이 완성을 해 나갈 수 있어요. 이거는 영어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그지? 원장님, 저, 타자치는 것을 즐겨요. 만약에 이건 둘 중에 하나지. 그냥 타자만 지가 동작하고 끝나면 이런 식이겠지만, 뭐뭐를 타자 치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뭐를 그냥 뭐뭐를 치는 걸 좋아해요. 뭐를 우리말도 마찬가지인 거야 사실은, 그죠? 다 그래서 너희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 이론이 어마어마한 이론입니다.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야심작이야 진짜. 너희 선생님들 이거 뭐라고 설명하지? 관계대명사는 이 안에 뭐라고 해? 관계대명사 절 안에 뭐가 온다고? 얘네들 뭐 온다고 설명해? 뭐 온다고?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관계 부사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도대체 불완전하고 완전한 문장이 뭐냐고, 경험아. 우리 그거 이해 못한다니까? 내 일을 어여삐 여겨? 내가 진짜 이해를 못했거든. 그래서 내가 만든 거야. 불완전한 게 뭐냐면, 이 안에 3대 천생이 들어오는데, 얘가 없거나, 2대 천생은 얘가 없거나, 전사 뒷자리에 요놈 새끼가 없으면 관계 대명사라고. 그지? 그걸 뭐라고? 선생님들 뭐라고 설명한다고? 뒤에 뭐가 온다고? 관계사 절하네? 관계 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설명한다고. 불완전한 문장. 자, 갑니다. 됐어. 그래서, 그랬어요. 뭐 하는 것으로 해요? 당신의 생각. 이 생각이나 견해란 뜻이죠. opinion. 생각이나 견해란 단어. 정리 잘 하시고. 생각을 견해를 타이핑 치는 것으로. 전명구 가르칩니다. 우리말 뭐 붙여? 예. 로 어디에? 우리의 웹페이지에. 그죠? 온 왜 썼는지 아시지? 글을 하면 웹페이지에다 올리는 거지. 그지? 거기 가서 붙는 거죠. 그러니까 온 쓴 거야. 그죠? 자, at the end of the program. 다 가로치세요. 전명구입니다. 그지? 크게 보면 하나고 작게 보면 전명구가 두 개인 거죠. 그지? 이런 건 지금 통으로 하나로 보세요. at the end, 끝에. 그 프로그램 끝에. 그죠? please vote. 여보세요. please 넣어서 약간 완곡한 표현을 쓰긴 했지만 어쨌든 명령문이죠. 동사부터 출발하니까. 뭐 해라? 뭐 해라? 뭐뭐 해라? Vote for 그러면 뭐뭘 위해 투표해라는 얘기죠. 그죠? 자, the mercy helper. 가장 도움이 되고 아직 안 끝났어요. 왜냐면 얘는 효용사로 쓰였으니까 뒤에 명사 나왔는데 end 나왔죠. 그러니까 얘도 효용사처럼 쓰였으니까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꾸며주는 애는 다 얘인 거죠. 얘. 그지? 이렇게. 그죠? 뭘 위해서 투표하라고요? 가장 도움이 되고 재미있는 스피커. 스피커 누구 얘기한 거야? 아까 그 전문가 얘기한 거야. 그지? 됐어요. 요것도 준혁아 표시해 줘야 돼. 그지? 예. 요거 하고 요거 왜 못 써?
빨리 얘기해봐. 문법은 틀리지 않아요? 이거 왜 못 써? 못 씁니다, 일단. 그지? 왜 못 써? 워이론이지, 워이론. 그죠? 언제나 감정을 주는 주체면 ing가 쫓아오고, 감정을 받으면 무조건 ed냐. 그러니까, 이 스피커, 그 전문가가 재미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우리한테, 왜? 재미를 주는 거야. 왜? 그 주체여서 ing. 그지? 재미있는 스피커. 뭐, 강사, 여기서는 뭐, 또는 화자, 또는 연설가, 그 얘기해준 전문가, 그지? 그 전문가가 재밌는 거야. 재밌는 사람. 우리한테 재미를 주는 사람이야. 주체. 만약에 얘네를 우리가 재밌게 했어. 에휴, 재밌지? 아! 재밌지?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이, 어우, 재밌어. 아, 그럼 뭐가 봐, 답이야? 뭐가 답이야? Interested speaker가 답이지. 이건 수능에 출제됩니다. 수능에. 굉장히 중요해요, 수능에. 나와, 계속. Now, 지금. Here, 여기에 그들이 여기 있습니다. 무슨 표현이에요? No, here they are. 뭐야? 세 명이 나왔어. 따다다다다다다. 안녕. 뭐가 궁금해? 전문가들이 나왔어. 오! 역시 전문가. 이거 봐. 전문가 나왔어. 그지? 이거 누구야 이거? 이거. 어? 허경영 딸이지. 허경영 딸. 지금 공중부양하기 직전이잖아. 공중부양. 컨셉. 여보세요. 갑니다. Hello, I'm Susan. 수잔이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Susan. I'm Susan. 크으, 아가씨. 외근들 보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얘네들도 우리 보면 신기할까? 그지? 그지? 서양 애들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생긴 게? 그지? 너 외국 갔다 왔지? 외국인들 제일 너 보면 얘기한 게 뭐야? 신기하게 생겼다고 얘기했어, 너한테. 안 그랬어? 자, 갑니다. I'm a professional personal trainer. 나는요, professional 당연히 무슨 뜻? 전문적인 personal, 개인 트레이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 손 거기다 집어넣지 말고. 이놈들 무조건 저기 핸드폰을 뺐어야 되는데, 그지? 일단 다음 시간부터는 그지? 들어오자마자 무조건 핸드폰 내는 걸로 하자. 아,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 그렇게 하자고. 오면 핸드폰 꼭 제출하는 걸로 하자고, 알겠지? 예? 자, 갑니다. 프로페셔널은 전문적인 개인 트레이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집중해. When I started exercising. 내가 운동을, 그죠? 운동하는 것을 시작했을 때, I found that it boosted my energy, reduced stress, and helped me feel good. 이렇게 돼 있어. 자, 갑니다. 내가 뭐 했을 때 요거 뭐가 무슨 표시라고 했지? 요거 무슨 표시? 무슨 표시? 부사절이 여기 끝났어요. 알리는 표시라고 그랬어. 그죠? 여기까지 읽어서 우리말 때를 붙이는 거죠. 요것도 접으세요. 동사 뒤에는 요 start 뒤에는 요거 왔어. ing 왔어. 우리말 뭐 붙여? 것이나 기 붙이죠. 그죠? 그리고 또 참고 준혁아 시작하다 이거 a예요. 같은 표현, begin. 그리고, 뭐뭐를 계속하다. 그리고, 이게 또 생각이 안 나냐. 좋아하다. 뭘 사랑하다. 비슷한 거야, 그죠? 얘네들은, 대답해봐, 준혁아. 투부정사 쓸까? 뒤에. 동명사만 쓸까? 수능에 요게 출제용에 하나 들어간 게 있어요. 인조이 뒤엔 반드시 동명사 써야 되지. 그지? 그 원트 뒤에는 반드시 투명사만 오죠. 그지? 수능에 그거를 걔가 중요한 어법으로 다루지 않지만 사이드 메뉴로 다룬다고 그랬어. 얘는요. 잠깐만. 이거 써. 한 표 같은 소리 안 해. 이거 둘 다 써. 의미 차이가, 큰 의미 차이가 없어. 얘는 둘 다 씁니다. 그지? 얘네들은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 그죠?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써도 돼? To exercise. 내가 시작했을 때 뭐 하는 것을요? 운동하는 것을 시작했을 때 나는 발견했어. 알았어. 자, 우리 고등학교 이제 바꿔야 돼. 발견하다가 아니라 뭘로 바꾸다고? 시작? 알다? 이해하다. 이렇게 우리 바꾸기로 했어요. 그죠? 나는 알았다. 이해했다. 자, 대답해 명사 있었어? 없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나가는 거죠. 대시 나가고 앞에 명사가 없어. 아주 지겹다 이제.
요거 삼총사 겉 라고 또 하나 더 요거까지 갈게. 겉 라고 또는 라는 자 교환 맛 잘 봐. 문장이 나가죠. 그러니까 주어동사를 읽어서 주어동사라는 것 주어동사라고 또는 주어동사라는 이 말을 붙여. 그 주어동사 어딥니까? 얘죠. 시작. 그것이 boosted. 얘 누구? X 왜 썼어? 이대천 선생님은 그죠? 그지? 그럼 여기까지만 읽어봐. 시작. 우리 boost 그러면 boost가 뭘 신장시키다. 어떻게 돼? 그지? 책이 여기 있잖아. 그지? 책이 있는데 이렇게 책을 이렇게 뚝 올리면 어떻게 돼? 이게 북이, 북도두다. 여보세요? 나만 쓰레기야? 북도다, 도단하는 거. 그게 아니라, 디벨롭의 뜻이죠. 디벨롭. 발전시켜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지? 나는 알았다. 그것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대답해봐, 준혁아. 원장님 나한테만 왜 질문하세요? 너를 제일 좋아하니까 그런 거야. 그지? 이스이 뭐냐고 물어보면 시험에 어떻게 할 거야? 그것이 나의 에너지를 북돋아주고, 에너지를, 그지? 높여준다는 얘기야. 높여줬다는 것을 나는 알았어. 운동회 할 때. 그지? 운동하는 거 시작했을 때, 그것이 나의 에너지를 이렇게 꼭 올려준다는 것을 알았어. 아니, 그것이 뭐야? 그렇지, 운동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부할 때 이거를 이슬 그냥 그것은 하고 공부하는 순간이 되게 안 좋다고. 얘가 뭔지를 우리 놀류톡에서 이 연습했잖아, 경험아. 기억나? 그지? 쉬 그러면 쉬 하지 말고 앞에 있는 메리라는 거 기억난다. 메리 심스. 그지? 메리 심슨은, 메리 심슨은 하면서 이렇게, 메리는, 메리는 이렇게 넣으면, 기억 안 나? 이제 참. 어쨌든, 자, 운동이 북돋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의 에너지를. 자, 리듀스는 누구랑 병렬, 지금 병렬 시작돼서 병렬, 이런 병렬, 이런 병렬. 또 병렬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엔드 쓰고. 그죠? 누구랑 병렬, 리듀스. 시험에 나오겠죠, 그죠? 어법 문제. 시작? 뭐라는 걸 아는 것을 알았어? 내 에너지를 북돋아준다는 것을 알았고, 또 뭐라는 것을 알았어? 그것이, 동사 한 개, 이 안에, 동사 두 개, 그것이 줄인다라는 것을 알았어. 스트레스를. 그리고 그것이 또 뭐 한다는 걸 알았어? 돕는다라는 것을 알았어. 아, 병렬이니까 이러면 다 여기 안 쓴 거 아니야. 여기 뭐 안 썼어? 다 안 쓴 거 아니야. It. 또 and it 운동이죠 운동 그죠 돕는다는 거 알았어 여기서 보면 또 요거 밑줄 중요 표현이죠 help 동사의 특징 나왔지 갑니다 여기다 적을까 준혁아 x 나오면 매등신 삼형이 동사야 그지 자리 보고 알 수 있어 그지 근데 X가 Y 하는 걸 돕다라고 쓰면 무조건 오용시라고 그래서, 그죠? 자, 이 헬프 동사의 특징. 이 변태놈 새끼는 to를 적어도 되고, 뭘 적어도 된다고 그랬지? 원형도 된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X가 Y 하는 걸 돕다. 근데 헬프 동사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랬죠? 심지어 뭐도 생략할 수 있다 그랬지? 이 사이에 나와 있는 이 X. 이거 목적어예요, 목적어. 이 목적어 이거를 뭐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거 생략 가능해, 그지? 헬프 동사의 특징이야, 이거. 원장님 얘기했어, 이거 수능에 이거 출제 안 됐다고 그래서, 그지? 만약에 이렇게 쓰면 마치 동사 몇 개처럼 보여, 한 문장에. 얘 생략하고, to 안 쓰면, 한 문장에 동사 몇 개처럼 보여? 두 개처럼 보이는데, 이거 틀린 문장이 아니야? 틀린 문장 아니야? 여기 to 썼어, 안 썼어? 안 썼죠? 근데 헷갈리지 않아. 왜냐면 X가 있으니까. 시작. 운동이 돕는다라는 것을 나는 알았어. 깨달았어. 뭐가 뭐 하는 걸 돕는 거? 내가 느끼는 걸. 그지? 뭐뭐처럼 느끼는 걸. 좋은 것처럼 느끼는 걸. 그러니까 feel good이 뭐죠? 기분 좋은 것처럼 느끼다. 기분이 좋다 의 뜻이잖아. 그지? 까불지 말라고 그랬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 자, feel, 감각동사야. 여기 보면 당연히 얘가 문장을 완성하려면 뒤에 뭐 쫓아오지? 효용사만 쓰죠. 효용사만. 그지? 여기에 ly 쓰이는 부사 표현 쓰면 안 돼. ly가 들어가 있는 부사 표현 쓸 수 없어요. 그죠? 여기만 보면 이 형식인 거죠.
뭐뭐처럼 느낀다고? 좋은 것처럼 느낀다고. 표현사만 오죠. 이형식 동사 이거. 당연히 이거 3대 천생분 따져볼까요? 시작. 얘몇대 천생분? 3, 아, 2대 천생분. 그러니까 목적어 왔죠. 그지?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까지 왔어. 얘는 3대 천생분 따지는 거 아니죠. 그냥 보호 가능어로 보호 패밀리로 회용사만 받는 거니까 얘는 3대 천생분 따지는 게 아니고. 자, now 지금. Now. I want. 여보세요, 준혁아? 여기까지는 몇 명씩? 나는 원해, 너를 원해, 그죠? 근데 네가 뭐 하길 원해? 영어는 저기 동사를 보고 얘가 몇 명씩이다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문장, 그 문장을 보고 자리를 보고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된다고 그랬어. 당연히 우리가 want가 명사만 나오는 걸 많이 보게 되죠. 왜냐? 이게 수준이 그런 수준이니까. 쉬운 수준이니까, 그죠? 그치만, want 뒤에 동작의 내용이 필요하면 뭐 쓰죠? 얘 동명사 못 쓰잖아, 그지? 그죠? 동작하는 것을 원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want 뒤에 x 나오면 얘랑 똑같은 거죠, x니까. 이 x를 원한다는데, 하나 더 나오죠, 그죠? 자, 준혁아, 잘 봐. X가 Y 하는 걸 원한다. 해석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래서 5형식은요. 뭐뭐를 뭐뭐라고, 뭐뭐가 뭐 하는 거. 이미 몇 번씩 가르쳤고, 몇 번씩 설명했어, 그죠? 자, 봐. 이거. 사실 여기 X가 Y 하는 걸 원하다 그러면 지금 뭐가 필요하지, 지금? 동작이 필요하잖아. 동작은 명사나 형용사 뱉어서 표현할 수가 없어, 그죠? 동작의 표현을 늘림말을 써야 돼, 그죠? 이 원투는 어디에 들어가? 무조건 여기 뭐 써야 돼, 여기? 그냥 이렇게 쫓아오는 것들이 있고, X가 Y하길 원한다. 무조건 5형식이야, 그죠? 5형식 문장이야. 근데 X가 Y하길 원한다. 동작이 필요해. 그럼 뭐 써? 아, 여기도 써 있잖아, 지금. 여기도 써 있잖아. 99%뭐 쓴다고 그랬어? 99%. 99%뭐 쓴다고 그랬어? 99% 이거 쓴다고 그랬잖아. 1%가 누구지? 이 자리에 뭐 쓰는 애도 있어. ing 쓰는 거 있고, edn 쓰는 거 있고, 동사 원형 쓰는 거 있고. 얘네 1%가 아니야. 이게.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99% 이거 쓴다고 그랬잖아. 그 어떤 동사든 간에. 이거 쓰는 새끼들 누구 했었지? X가 동작하게, 동작을 당하게, X가 동작하게. 그죠? 이 누구 했었어? 처음에 이 동사 누구? 1%. 사람의 감각을 나타내는 거. 그 1% 누구? 동사 원형 쓰는 애들이죠? 누구? 얘네들. 사실은 원장님 여기 헬프도 여기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여기 동사 원형 있잖아요. 아, 그냥 원형 안 쓰면 될거 아니야. 안 쓰면 될거 아니야. 그럼 어디에 들어가면 돼요? 여기 들어가면 되죠, 헬프도. 아, 무조건 투를 써주면 될거 아니야. 무조건. 써 쓰면 될거 아니야. 투 안, 생략 안 하고. 그리고 get도 여기에 들어가죠. 뭐 어떤 선생님들이 이걸 무슨 준사역 동사라 해가지고, 그죠? get은 투명사 쓰고, 헬프는 원형 쓰기도 하고, 투명사 쓰기도 한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냥 얘네가 1%였어서 감각동사. 얘네들이 이런 거 나오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투부정사야, 그죠? 자, 다시 읽어보면 준혁아 볼까? Now, 지금 나는 원한다. 네가 경험하길 원한다. 그죠? X가 이런 동작하길 원한다. 네가 경험하길 원한다. 근데 the same benefit이 왜 쫓아왔을까? 얘도 누구 출신이야? 동사 출신이잖아. 동작 표현 늘려봐 썼잖아. 그럼 얘가 경험하다 그러면, 뭐를 경험하다 그러면 뭐가 와야 돼? 목적 와야 되죠. 이렇게 뒤에 또 쫓아와야 되죠. 그러니까 네가 뭘 경험한, 그 다시 한번. 네가 경험하길 원한다. 뭐를? 똑같은 benefit. 이점, 이익. 이런 단어지. benefit. 자, 여기. 원장님 해석대로 가볼게. 경험아, as는 언제 항상 뭘로 처리했지? 만큼으로 처리했어요, 그죠? 읽어볼게. 자, 다시 한번. 지금 나는 원해 네가 경험하기를
똑같은 어떤 이런 이익을 경험하길, 이점을 경험하길 원해. 뭐만큼? 내가 했던 만큼. 그지, 끝. 여기서 지금 출제 포인트 하나 있네. 그지? 여기에 지금 이거. 어딥니까? The same as. 출제 확정! 100%! 무조건 나온다. 출제 두 번째. 준혁아. 내가 했던 만큼. 디드 밑줄 그거 그지? 아, 소수형 안 나오니까 소수형 준비하지 말자. 디드가 얘기하는, 그지? 뜻하는 내용을 1, 2, 3, 4번에 쓰시오. 아니, 고르시오. 이거 나왔어. 대답해봐. 대답해. 디드가 누구야? 무슨 내용이야? 내가 했던 만큼. 해석 단어 다 알려주고, 그죠? 물어보니까, 그지? 이게 대답 못한 사람이 어딨어, 이거. 그죠? 내가 했던 만큼 똑같은 베네핏, 이점, 이익을 네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했던 만큼 뭐? 빨리 대답해. 너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그래? 준영, 대답하라고. 내가 했던 만큼, 디드가 누구냐고. 이거 시험 나온다고 그랬잖아. 또뭐 나온다고요? The same as. 출제야. 무조건 나와, 이거. 왜냐면, 너 이번 이과에 이거 The same as가 타겟 어법이야, 얘가, 지금. 앞에는 아까 in case하고, 그죠?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는 거 내가 설명했잖아. 그지? 그게 타겟 가장 중요한 어법이고, 여기에서 The same as가 가장 중요한 어법이야. 번역은 그냥, 해석은 그냥 했어. X가 Y하길 원한다. 똑같은 이점. 이익을 경험하길 원해. 뭐만큼? 내가 했던 만큼.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했던 만큼 이거 뭐냐고. 이거 시험 나온다니까? 밑줄 그거 물어보면 못할 거야. 내가 했던 만큼. 지금 우리 방금 여기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잖아? 우리 거꾸로 읽지 않죠? 거꾸로 읽으면 얘가 뭔지 몰라. 근데 위에서 지금 다 읽고 내려왔잖아? 그럼 얘가 지금 누구야? 앞에 있었어. 지금 다 내용이 있었잖아. 그지? 그럼 얘가 누구야? 자신 있게 얘기해. 이거 안 되잖아, 그지? 저기, 시험 보면 이제 다 틀려, 문제. 그래서 집중 안 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점수 정말 처참한 점수 받아옵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중학교 내신하고 또 틀려. 중학교 때는 어느 정도 좀만 해도 9점 이상 넘고 8점 이상 훅훅 넘기는데 고등학교는 틀리다. 고등학교는 틀려. 정교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 경험이 이거 뭐라고 생각해? 내가 했던 만큼. 어떤 내용을 얘기한 것 같아, 이거? 야, 당연히 봐봐. 경험하는 걸 하라는 건 아니잖아, 그지? 경험하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럼 뭐, 이점을, 얘가 이걸 경험하길 원한 건데. 얘가 당연히 이거,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 지금? 그지? 이런 내용 아니죠? 그럼 앞에 있다는 거죠, 더 앞에, 그지? 더 앞에 어떤 거? 타이 운동을 시작했대, 그지? 운동을 시작했을 때 나는 알게 됐어. 알았어. 뭐라고 라는 걸 알게 됐어? 그 운동이 에너지를 북돋아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그리고 내가 기분 좋은 것처럼 느끼는 거 그거잖아. 그거를 너도 똑같이 느껴보라고. 내가 했던 만큼. 자, 그리고 보세요. Same. 별표 100개야. 그지? 무조건 출제됩니다. 너희 혹시 유사 관계대명사라고 배워봤지는 모르지만 안 배워봤을 거야, 당연히. 내가 원장님이 예전에 관계대명사 설명할 때 니네 99% 관계대명사 다 배웠다. 1% 하나 있는데 그게 유사 관계대명사인데 안 배워도 된다. 나중에 가르쳐 줄게. 안 배워도 되잖아. 그지, 경험아. 그냥 처리했잖아. 만큼 처리해서. 내가 했던 만큼 똑같은 너희들이, 그죠? 이점. 저런 이익을 경험하길 원해. 했어. 이해했잖아. 그럼 몰라도 돼. 1%. 99%면 되었단 말이야, 관계대명사. 그지?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 잘 봐. 관계대명사 뭐였었지?
또 이러지 말고 선행사가 무엇에 따라서 되게 변한다. 또 격이 어쩌다, 주격이 어쩌다 이런 얘기 하지만 난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 물론 먼저 선 이해시키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가르치긴 했지만 이게 중심이 아니었어서 그죠? 뭐였을지 관계대명사는 대시나 WH 앞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되잖아. 그게 관계대명사잖아. 영어는 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잖아. 자리가. 그럼 유사관계대명사도 당연히 뭐하고 관련돼야 돼? 그렇지. 명사 뒤에 뭐가 어떤 표현이 나와야겠지. 그게 바로 이거야. 명사. 명사 맞지? 준혁아, 볼래? 애즈 나왔어. 그지? 잡아. 여기도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잡아. 보세요. 영어는 형태보다 자리가 우선이야. 그지? 명사 뒤에 대시 오든 WH를 시작하는 말이 오든 지금 자리가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말 무엇과 같아요? 얘도 하는 니은이야. 근데 언제 하는 니은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그냥 했잖아. 에즈를 그냥 만큼 처리했어. 그지? 얘가 유사관계대명사야. 그러니까 뭐뭐 하는 명사. 하는 니은으로 해볼게. 그지? 내가 했던 똑같은 이 이점을 경험하기 원해. 이렇게 되고, 그죠? 이게 바로 유사관계대명사인데, 근데 사실은 요거 하나 말고 하나 더 있어. 딱 하나 더 있어. 그거는 내가 니네 고의 넘어가면 알려줄 거야. 별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 두 가지 표현이 있거든. 그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1% 남았다고 그랬던데, 그 1%가 두 가지 표현인데, 그 중에 하나고,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하나 더. 내가 그렇게 설명을 중요하게 안 한다는 얘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많이 쓰이지도 않고. 얘도 마찬가지야. 설명 안 했잖아. 이런 거 설명 안 해. 그지? 그냥 처리했잖아. 뭐만큼? 주어가 뭐 동사하는 만큼. 읽으면 되는데, 원래는 얘가, 얘도 명사 뒷자리, 자리가, 그죠? 뒷자리이기 때문에 얘가 유사관계대명사로 우리가 분류한다라는 거야. 네, 필요 없어. 영어는 이런 게 오든, 여기에 별 모양이 오든, 세모 모양이 오든, 예를 든 거야. 그지? 극단의 예를 드는 거야. 어떤 모양이 오든 영어는 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거 차이가 있어. 여기를 A, 여기를 B, the same 해놓고 명사가 나갑니다. 이것도 쓰기도 합니다. That 동사 한 개 반드시 있겠죠? 이렇게. 당연히 저기 뭐야? 민성아, 이건 그냥 우리가 이런 표현을 몰라도 일단 대답이 명사 있죠, 그죠? 얘는 쉬워. 무조건 얘도 하는 얘기냐? 준혁아, 맞죠? 맞지? 여기서 출제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the same 명사 나왔을 때는 that 말고 딴 거 쓰면 안 된다, 경험아. 위치나 이런 거 없어. who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잘 봐. 정리할게, 그죠? 응, 정리할게. 이 as하고 that의 비밀을 밝히게. as는 뭐냐면, 종류는 같으나 다른 명사를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거 보세요. 이렇게 쓰지 말고. 문장을 만들라니까. 자, 읽어보자. 해석은 상관하지 마요. 그는 똑같은 얼굴 가지고 있어. 뭐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해도 되고, 명사 뒷자리에 애즈니까 다 우리말 무엇 같다고요? 니은 사운드. 내가 갖고 있는 똑같은 얼굴. 그지? 정우성하고 나하고 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지금. 서로. 야, 씨. 어머. 똑같은 얼굴을 갖고 있어, 서로. 근데 준혁아, 뭐라 했어? 애지는 뭐라고?
종류는 같으나 다른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내가 정우성을 쳐다보면서 야, 얼굴, 어, 내가 갖고 있는 얼굴하고 똑같은 얼굴 갖고 계세요. 얼굴은 같으나 얼굴이란 명상 같지만 다른 얼굴이잖아. 제가 갖고 있는 얼굴, 내가 내 얼굴, 그지? 근데 더는요, 바로 그 똑같은 명사를 지칭하는 거야. 똑같은 거. 그지? 내가 어제 카메라를 잃어버렸는데, 이게 카메라가 국내에 한 대밖에 없는 거야. 아주 신기한 거라. 그지? 근데 이렇게 돼 있어. 세임 카메라. 어머,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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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 됐으면 뭐라고? 됐으면? 하는 이니까, 그죠? 내가 잃어버린 똑같은 카메라 갖고 있다. 뭐라고? 내 카메라야, 내 카메라. 내 거라고, 저거. 야, 너 국내 이거 한 대밖에 없거든. 그건 내 건데. 똑같은 그 카메라라고. 똑같은 카메라. 근데 얘는? 에즈는? 얼굴이랑 종류는 같아. 근데 똑같은 얼굴이 아니라? 얘 얼굴, 얘 얼굴. 다른 거. 얘, 만약에 이렇게 그래. 이렇게 써볼게. 여기를 카메라 써볼게.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얘도 내가 이렇게 쓸게. 시작. 이렇게 쓸게. 그래. 그래. 그지? He has the same camera. As I lost. 내가 잃어버린. 이거 뭐라고?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된 거야? 야, 그 카메라, 내가 잃어버린 거와 같은, 똑같은 카메라인데? 다른 카메라야. 모델 같은 거. 그지? 같은 회사에서 같은 기종 나온 거. 똑같은 카메라가 두 대야. 그지?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어. 내가 잃어버린 거, 그 똑같은 카메라라고. 내 거가 아니야. 얘는? 바로 그 똑같은 대상이야. 요걸 아주 아주 어려운 말로 얘도 명사 뒷자리에 있다고 하셔가지고 아주 아주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유사관계 대명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치 않아. 그지? 그러면 자, 에즈 썼죠? 내가 이렇게 내 에너지를 신장시키고 스트레스도 낮추고 내가 기분 좋게 도와줬던 거, 운동해서, 그죠? 그것만큼 너도 똑같은 이익을 한번 받아보시라, 경험해보라고. 그러니까 뭐야? 내가 했던, 경험했던 거와 이거랑 똑같은 거지만, 종류는 같지만 넌 다른 경험인 거죠. 너도 운동해봐. 나랑 똑같은 거 할 수 있어. 내가 했던 그 똑같은 걸 받는 건 아닌 거잖아, 그지? 너도 기분 좋아지고 에너지가 신장, 그지? 북돋고 스트레스도 줄이는데 나도 그런 거 받아봤거든. 근데 너도 그런 거 받을 수 있어. 근데 경험아, 여기다 됐으면 어떻게 돼? 준혁아, 빨리 얘기해봐. 됐으면 어떻게 돼? Experience the same benefit that I did 하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말 무섭지 않냐? 완전 공포영화 되는 거야, 이제. 내가 느꼈던 거 그대로. 그러니까 한 몸이야, 이게 한 몸이야. 감각이 똑같아. 신경세포 다 똑같아, 둘이. 몸이 둘이 붙어있어. 무서운 공포영화 되는 거야, 그지? 경험아? 그지? 됐으면 안 되겠지. 그지? 이런 것들이 문법이 아니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usage. 사용법이라고 얘기해, 사용법. 문법은 틀리지 않잖아. 됐어도 되는데, 됐을 수가 없잖아. 그지? 무서운 일이 벌어지잖아. 내가 했던 거지. 둘이 감각세포 다 똑같아, 신경세포. 씨. 똑같은 경험, 그 경험, 그 똑같은 경험을 한 거야, 그냥. 그래서 됐으면 안 되겠다. 이놈 자식들 이거 똑바로 이거 안 해, 이거? 이거 시험 무조건 100% 출제이고 방금 여기 디드, 그죠? 내가 했던 거 뭔지 이해하는 거 항상 점검하시고, 그리고 방금 얘기해서 어법 이런 것들 시작! 과거, 컴마, 과거, N, 과거 이런 것들 반드시 정리하시고, 병렬 구조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5형식도 읽으면서 반드시, 그러니까 5형식이 정확해하면 얘를 외우거나 따로 공부할 게 아니라 5형식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면 어떤 형태든지 얘가 to가 붙여야 된다는 걸 아시는 거야, 그죠?
그게 안 되면 그냥 이 문장을 외워야겠지. 근데 외우는 걸 뭐라고요? 중학교 때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서, 그죠? 고등학교를 외워서 점수 안 나온다고 그랬어. 그지? 그래서, 지금 인강을 많이 보신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때 그냥 단순한 암기 위주나 문제풀이 식으로 중학교 때 공부했다면, 고등학교 가서 절대로, 보장하는데 절대로 점수 나오지 않아. 절대로 안 나와. 절대로. 왜냐면,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학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다 나왔구나, 씨. 첫 페이지에 나왔잖아. 무슨 고 나왔잖아. 첫 페이지에. 아씨, 그러면 안 되는데, 그지? 띄워줘야지, 그지? 띄워줘야 되는데. 근데, 물론, 아유, 이게 뭐, 팩트니까 얘기하자. 다행히,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이 안 나온다는 거야, 일단. 서술형이. 딴 학교 있잖아. 특목고나 다른 자사고나 저쪽, 강남이나 이런 유명한 학교들은 이 서술형 때문에 영어가 진짜 졸라 어려워가지고 영어 점수 내는 게 정말로 힘들어가지고요. 영어를 포기하는 애들이 속출해. 옛날에 그 수학 포기하는 것처럼 수포자처럼 영포자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웃지마. 여보세요. 니네 학교 내가 서술형 안 나온다 그랬지? 근데 니네 1학년 애들, 작년 1학년 애들 지금은 없지만 물론 내가 가르쳐서 구의점에선 넘기기도 하고 못 넘기기도 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만 본인들이 또 노력에 뒷받침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9점 이상 척척 넘기는 애들도 있어. 근데 놀라지 마. 작년 1학년 애들 이거 똑같은 거 이거. 이거하고 뭐 있었어? 주토피아. 하고 뭐 있었지? 천일문 했다고 그랬잖아. 천일문 기본. 그지? 교과서랑. 이 세 가지 했어. 서술형 안 나오는데 영어 평균이 공부 영어 열나 잘하는 애가 영어 전교권 애들 정말 잘하는 애가 몇 명이 이거 나오고 50점 나오면 잘한 거야. 평균이 이렇다고. 평균이 30점에서 40점. 그러니까 서술형 안 나오는데 시험이 녹록지 않다는 거지, 경험아. 어? 긴장 때려야 돼. 알겠어? 긴장 때려야 돼. 알겠어? 또 집에 가서 20점 받고 엄마나 평균이 30점이 돼. 아, 10점 부족한 거야. 이러지 마. 진짜. 그럼 나도 할 말이 없어져 버려. 최소한 그지 평균이 30이라면 50 이상은 올라가야 우리가 공부했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들 평균이 낮아. 영어 점수 정말 안 나와. 희한하지. 서술형도 없는데 왜 안 나올까? 이거는 인간 끊고 얘기해야 되는데 경험아. 그 이유는 있어. 이유를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인간을 찍으니까 얘기를 못하겠다. 그지? 원인을 알고 있어. 시험을 어떻게 내는 걸 알기 때문에 점수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알고는 있어 내가. 얘기했을 텐데 인간 때문에 안 얘기할게. 그지? 이놈 자식들 여기까지 정리해. 자, 숙제 당연히 서브 노트 싹 다 정리하시고 사진 찍어서 올리세요. 그지? 너 숙제 안 했지? 이따 저기 밴드 올라가서 확인해 볼 거야. 이제는 저기 밴드 올라가서 서브 노트 녹음 안 올라갔으면 그냥 무조건 숙제 안 한 거야. 그지? 만약에 빨리 그게 있으면 빨리 문자로라도 보내줘. 그지? 아, 언제 뭐 해서 집에서 나중에 올리겠다? 좋다, 이거야. 좋은데? 어쨌든 학원 오기 전까지 하라는 걸 하지 않았고 올라가지 않았으면 숙제 무조건 안 한 걸로 간주하고. 그지? 그 진행지에 아시지? 숙제 안 하는 이름 적어서 전부 학부모들 다 날라가, 똑같이. 뭐 얘기를 해야 될지? 그렇지. 여기까지 해서 지금 원장님 했던 거 노트 정리하시고, 다시, 여보세요? 일과 본문 녹음 두 번? 여기 두 번. 맞나? 다시. 일과 녹음 한 번, 여기까지 두 번. 너무 적나? 일과 녹음 한 번, 2과 여기까지 두 번. 끝.